달달하고 시원한 맛 덕분에 식객들의 감탄이 끊이지 않는데요. 와, 지금 이거 드시는 게 뭐예요? 햄을 타. 냄비가 넘칠 정도로 푸짐한 해물탕이 등장. 엄청나다. 크게 오른 식자재 가격 때문에 외식업계의 부담도 크다던데 인심이 가득 담긴 해물탕이 놀랍기만 합니다. 고지해물처럼 양이 굉장히 푸짐하고 맛있어요. 지금 해산물이 자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테이션이 자주 되니까 항상 보면 싱싱해요. 아낌없이 가득 맛있는 음식을 손님에게 내어줄 수 있는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다를 한 냄비 가득 담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힘을 준 해물탕 속에 인생의 전부가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손님들이 더 맛있다 그러던데 뭐 비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비법이요? 네. 올 때가 됐는데? 어? 잠깐만요. 기다리시나요? 비법이 도착할 때마다 불이 나게 버선발로 마중 나간다는데요. 산지에서 직접 수급받은 덕분에 더 싱싱하다는 해산물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잡은 지 하루같이 지나지 않은 진정한 국내선. 자연이 준 보물이라네요. 진짜 싱싱하죠? 네. 배리는 서해나 남해에서 오고요. 또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갈치나 고등어 제주도에서 직접 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와, 언제 또 홍수를 오시는군요. 불경기에도 살아남는 노하우는 바로 산지 직송. 중간 유통 단계 없이 물건을 공수하기 때문에 값은 더 저렴하고 재료는 더욱 싱싱하답니다. 생각해볼게요. 네, 다녀오세요. 네. 외식업계 고수가 숨겨놓은 푸짐한 인심의 비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하우가 많으시네요. 지금은 또 어디 가는 길이세요? 시장에 갑니다. 시장이요? 네. 방금 식재료 받았는데 또 시장에 또 가세요? 한가지 왔는데. 아, 직접 그 산지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가 직접 가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시는군요. 직접 발품을 팔아 얼굴 도장을 찍어야만 최상급의 식재료를 얻을 수 있다네요. 네, 오늘 물건 좋아요? 네. 사장님 항상 가져가시는데 이쪽이니까 좋은 걸 골라가세요. 네. 아, 준비 또 따로 해놓으셨네요. 맨 눈으로 요리조리 살피는 모습에서 무엇 하나 허투루하지 않는 고수의 기운이 아유, 느껴집니다. 아, 꼼꼼하게 확인하시네요. 이렇게까지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도는 보고 싱싱한 걸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이게 최고 믿을만하고 손님들한테도 신뢰를 줄 수 있으니까요. 산지 직송과 직접 재료 구입으로 재료비의 거품을 빼고 품질을 높였는데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든든히 채워진 식재료 덕분에 손님들의 만족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 이는 곧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신기하네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재료를 꼼꼼하게 손질하는 사장님의 정성과 노력 역시 빠뜨릴 수 없는 비결이겠죠. 아, 신선해요.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손질을 다 하시는 거예요 또? 네. 야. 조개마다 짠물을 머금고 있어서 손색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일이 다 손질하는 것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손님들의 만족도가 최우선, 작은 조개 하나하나까지 전부 손질하는 열정은 정말 배워야겠네요. 넘칠 듯 부짐하게 배려와 인심이 가득 담긴 사랑의 해물탕이 완성되었습니다. 봐도 봐도 놀랍습니다.